다육이 언박싱을 해볼 거고, 또 언박싱이 끝나면 분갈이까지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타드럼이랍니다. 펜타드럼. 와, 굉장히 얼큰이 얼굴을 가지고 있는 3두짜리 펜타드럼이랍니다. 펜타드럼, 보라보라 하면서 보라색으로 많이 물이 들어있는데, 우리 집에는 그늘이 좀 져서 이 보라색을 유지하고 있을지 정말 잘 모르겠네요. 펜타드럼입니다. 티피도 들여왔습니다. 기본 포트에 있는 티피를 들여왔답니다. 그리고요, 시뮬러스. 시뮬러스는 이렇게 초록초록한 시뮬러스를 데려왔고요. 석연화도 데려왔답니다. 석연화는 옆에 자구를 달고 있어요. 얼굴은 얼큰인데 옆에 자구까지 있어서 석연화를 제가 골라왔답니다. 아직 목대가 파란 많은 아직 나이가 어린 애기랍니다. 그리고 염자백금, 염자백금도 들여왔답니다. 염자백금, 줄무늬가 이렇게 선명하게 나 있고, 백금의 모습이 그대로 잘 나와 있는 염자백금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목대는 좀 많이 묵었습니다. 이름이 크라시온, 크라시온이라고 하네요. 이 목대, 모주는 목대가 많이 묵었는데 모주에서 나왔는 자연 군생이랍니다. 아우,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지요. 야들야들한 아이들이 이렇게 모주 몸에서 많이 나와서 같이 자라고 있는 크라시온이랍니다. 그리고 챌린즈 철아. 철아는 처음 들여와 봤답니다. 챌린즈 철아랍니다. 철아는 한 번도 키워보지 않아서 정말 얘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 챌린즈 철아랍니다. 메비나 금이랍니다. 메비나는 제가 키우고 있는데 메비나 금이 없어서 이번에 메비나 금을 하나 들여오게 되었답니다. 메비나 금입니다. 이어서 분갈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연화랍니다. 뿌리가 아주 좋아요. 욕심이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아주 흰 잔뿌리가 예쁘게 나와 있어요. 심으면 잘 자라겠습니다. 석연화. 플러스, 얘는 물 준 지 얼마 안 됐나. 흙이 많이 젖어 있네. 다이어트 정리를 좀 하고. 다이어트 많이 붙었다. 시뮬러스랍니다. 시뮬러스는 뿌리를 조금 잘라주겠습니다. 키픽. 하엽이 굉장히 많이 붙었네. 커피. 아우, 건강해요. 뿌리가 아주 건강합니다.
아, 깊이 시원하겠다. 하엽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시원해졌겠다. 깊이. 염자 백금.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지를 못해서 옆에서 뭉쳤네. 좀 깊은 데다가 심어야겠네. 늑대가 있어서. 아, 여기. 오, 많다. 완전히 화력이. 오, 한 포트 나오겠다. 내비나 그. 오, 이거는 분갈이 한 지가 얼마 안 되나. 이제 철아, 철아를 심어 보겠습니다. 철아는 분이 조금 클랑가 알 수가 없지만 그냥 이분에다가 심어 볼랍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챌린즈 철화랍니다. 비나를 심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연해서 건드리면 떨어질까?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예비나 금. 어때요? 예쁘게 심어졌나요? 예비나금. 크라시온. 크라시온은 제가 미리 흙을 좀 넣었답니다. 행복한 꽃그릇에서 샀는 리본이 있는 분에다가 심었습니다. 염자 백금 심어보겠습니다. 밑에 굵은 마사는 제가 미리 깔았고요. 약간 긴 분에다가 주겠습니다. 염자 백금 굵은 마사는 제가 미리 채웠답니다. 뿌리가 너무 많다. 정리를 안 해도 괜찮을 건가 모르겠네. 석연화. 뿌리가 밑에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조금 핀셋으로 조금만 다듬어 주겠습니다. 소림마사로 고정을 시켜 보겠습니다. 티피를 심어 보겠습니다. 티피랍니다. 깊이는 좀 낮은 화분에다가 심었답니다. 이렇게 심어주면 예쁠 것 같네. 아이고, 깊이. 아이고, 깊이. 깊이 예뻐요. 가운데 잘 심어졌나요?
넣습니다. 펜타 들어. 시뮬러스는 제가 미리 거의 다 심었습니다. 커서 만지기가 힘들어서 영상 찍기에 많이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오늘 분갈이를 한 펜타디엄, 석연화, 염자백금, 티피, 크라션, 젤린즈, 철화, 메비나 금, 이렇게 히믈러스 이렇게 분갈이를 했답니다. 한번 보셔요. 예쁩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육맘님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